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 하고,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통분, 공통분모, 자, 공통분모 알아보기. 자, 3분의 2는, 자, 곱하기 2 하면 6분의 4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2, 3은 6, 3, 3은 9. 자, 이렇게 또 4 하면은 12분의 8. 계속 이렇게 나오죠. 15분의 10, 18분의 12, 21분의 14, 곱하기 8까지 했네요. 그죠? 그래 놓고,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2를 하면은 8분의 2, 곱하기 3을 하면 12분의 3. 자, 분모, 10이 됐죠. 같은 거 발생했죠. 그죠? 그리고 쭉 하면 여기도 곱하기 6까지 하면은, 6까지 하니까 6, 4, 24, 24분의 6. 자, 분모 똑같았죠. 자,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하고 4분의 1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12분의 8, 12분의 3. 또는 24분의 16, 24분의 6. 이렇게 찾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는 두 분모의 공배수이고, 가장 작은 공통분모는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찾는 거다. 라는 거죠. 볼까요? 3과 4의 최소공배수. 그냥 1밖에 안 되니까, 그죠? 공통, 그죠? 1, 3, 3, 4, 4, 그죠? 어차피 이거는 공통 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3, 4, 12. 최소공배수가 12가 되잖아요, 그죠? 12니까 12가 제일 작은 수가 되고, 그 다음 이 배수 24. 그 다음에 36.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크기와 같은 분수를 만든 다음 분모가 같은 분수를 찾아 통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통분하는 방법. 4분의 3과 6분의 1을 통분하기. 4와 6. 2는 4, 2, 3은 6. 자, 4, 3, 12.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10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12분의,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12분의 9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6분의 1은 12분의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 아예 곱한 거. 이 경우는 좀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곱해도 됩니다. 4 곱하기 6. 그죠? 4에서, 4 곱하기, 1은 곱하기 6을 하고, 이쪽은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그래서 6에는 4를 곱하고, 4에는 6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둘다 4, 6, 24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되고, 요는 18 되고, 4. 이런 식으로 고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쉽게 통분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계산할 때는 요 2번이 주가 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도 2번이. 이 방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자, 분수의 뭐를 통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의 분모를 갖게 하는 것. 분모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을 통분한다고 합니다. 자, 1번. 3분의 1, 9분의 5. 곱하기 2를 했고, 곱하기 3 하면은 9분의 3. 그럼 4를 곱하면은 4, 5, 6, 이래가지고 2를 곱했고, 그죠? 그 3을 곱하면 3, 5, 15.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했죠. 4, 5, 20. 9, 5, 45. 5, 5, 25. 2번, 부모 같은 거 누가 했습니까? 여기 9분의 3? 9분의 3 하나 했죠? 요거 9분의 5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18, 18 있죠? 18분의 6, 18분의 10. 이렇게 했잖아요. 자, 3번, 두 부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시오 이래놨죠, 그죠? 자, 그냥 이거는 두 개를 곱해버린다, 그죠? 서로, 그죠? 8, 6에 48, 그죠? 8에는 이쪽 6을 곱하고, 여기는 8을 곱했죠. 이런 식으로 했고, 48분의 8, 6, 48, 18. 그 다음에 이게 48분의 8, 5, 40. 이런 식으로 했죠. 이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할때 하는 거고, 주로 이 방식.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시오.
자, 이 부분을 좀 많이 쓴다는 뜻이죠. 자, 최소공개수 구합시다. 8하고 6, 2, 4, 8, 2, 3은 6. 2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은 8, 3, 24가 되잖아요. 그죠? 24가 되게끔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8에는 3을 곱하기 4를 곱하면 되죠. 3, 4. 그러면 24분의 9, 24분의 20.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 자,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두 분수의 크기 비교, 통분한 다음 분자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자, 통분하면은 20분의, 자, 이 4를 곱하면 8. 20분의 5 되죠? 8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5분의 2가 더 크다가 됩니다. 이렇게. 분수를 약분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20분의 10, 30분의 18. 자, 20분의 10, 30분의 18 했는데, 자, 요거는, 10으로 고친 거 보니까, 그죠? 뭐 이거는 2로 나눴죠, 그죠? 2로 나눴고, 이렇게 됐고, 이 나누기 2를 했고, 이게다 여기는 나누기 3을 했죠? 3을 했고, 이렇게 고쳤죠? 자, 이거 결국 뭡니까? 나눠갖고, 분모를 똑같이 했죠, 그죠? 분모를 똑같이 했는데, 6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세 분수 크기 비교. 세 분수라도 최소공개수 구하면 됩니다. 일단 요걸 보면은, 아, 요거는 두 개씩 하게 비교를 돼 있네. 그죠? 맨 먼저 5분의 4하고 3분의 2 차례 비교해야 됩니다. 원래는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원래는.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 곱해도 된다. 5, 3, 4, 이렇게 다 곱하면은 60이죠. 자, 잘 보세요. 60분의 1을 고치면은, 그죠? 12를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5는 50. 그래서 12고, 이는 60분의 48이 되겠네. 근데 두 번째 것도 60으로 하게 되면 여기다는 곱하기 20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40이 되겠네. 그 다음에 60이 되면은 곱하기 4에서 4, 5, 10으로 곱했죠. 그럼 45가 되죠.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5분의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큰건 이게 크죠. 4분의 3, 그 4분의 3 크고 맨 마지막 이게 제일 작잖아요. 3분의 2. 그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개씩 비교를 했네요, 그죠? 처음에 이두개 비교 문제 했네요, 그죠? 5분의 4하고 3분의 2. 통분하면은 5, 3, 15. 15, 3을 곱해 12. 여기는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3, 5.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5하고 10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게 더 크죠? 그래서 5분의 4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하고 4분의 3. 두개또 비교해요, 두 개. 그죠? 그럼 3, 4, 12. 12죠. 그 다음에 10에다 4를 곱해야 되니까 4, 2, 8. 여기는 3을 곱해 9. 이제 4분의 3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보다는 4분의 3이 더 큽니다. 그죠? 이래 되죠? 지금 알아낸 거는 5분의 4가 3분의 2보다 큰데, 근데 4분의 3도 3분의 2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두 개의 누가 큰지 알수 없죠. 누가 더 큰지. 그래서 5분의 4하고 최종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20분의, 40 곱하기 20분의 16, 20분의 15. 그래갖고, 결국 보니까 5분의 4가 더 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분의 4가 제일 크죠, 이게.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4분의 3, 세 번째, 3분의 2. 이렇게 했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분모가 2하고 5인 분수, 분모를 10으로 고치기. 뭐, 이거, 뭐 이쪽인데, 분모가 4, 20, 25, 50인 분수, 분모를, 이렇게 100으로 고치기, 두 자리로 고치기, 뭐, 이렇게 해놨는데, 봅시다. 8, 40, 125, 200, 250, 500인 분수는 또 뭐란다? 뭐, 1000으로 고치기. 뭐 이러는데 자 이거는 이거 보면서 문제를 통해 합시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자 5분의 4와 0.7을 비교. 자 이걸 5분의 4하고 10분의 8이고 자 5니까 요거 10으로 고치면은 편하다는 소리겠죠. 그럼 그 소리죠 지금 이거는. 그죠? 그죠? 그리고 5하고 10으로 하려면은 이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10분의 8로 고치면 이게 0.8로 쉽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한 겁니다, 여태까지. 경험치레 됐죠, 이런 거죠.
100으로 오차가 지금 변한 거, 이거 1000은. 그래서 지금은 눈여겨보지 마시고 0.8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0.7보다는 더 크죠, 이게. 그래서 이게 더 크다, 이렇게 해야 되고.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이0.7 같은 경우는 10분의 7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것도 10분의 1로 나타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이걸 나타내고, 그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8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소수 한 자리 수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소수 두 자리 수는 분모가 100인 수로, 예. 소수 세 자리 수는 분모가 1000인 수로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읽어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요런 거는. 문제를 풀면 알겠다. 그 말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두 분수를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하시오. 7, 9, 63 했죠. 그죠? 그럼 여기는 9를 곱하고, 여기는 6을 곱했잖아요. 그죠? 9, 4, 36. 그 다음에 30이죠. 그러면은, 이게 더 크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0이네. 그러면 곱하기 1을 했죠. 6이고, 곱하기 5를 해야 되죠. 20. 그죠? 이게 더 큽니다. 자, 24로 통분을 했네요. 그죠? 그럼 곱하기 2니까 14. 24를 해야 되죠. 곱하기 3이죠. 15. 자, 이쪽이 더 크죠. 자, 아까 저 우측편에 있는 거 설명이 5 같은 경우에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려면 10을 맞춰주면은 곱하기 1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6을 대면 0.6이라고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그죠? 0.6은 0.5보다 바로 크잖아요.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거 먼저 고쳐야 되죠. 이거 10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10분의 이렇게 고쳐야 됐더니 곱하기 2를 해줘. 1 고치죠. 분수로.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죠. 이렇게 된다. 이 뜻입니다. 55번. 3분의 1, 4분의 3과 크기 같은 분수를 분모가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로 3개씩 쓰고, 자, 2를 곱하면은 6분의 2가 되죠. 이거 곱하기. 그 다음 이제 곱하기 3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9분의 3 곱하기 4를 하면은 12분의 4 이렇게 들어가죠. 곱하기 2를 하면은 8분의 6 곱하기 3을 하면은 3, 4, 12, 12분의 9그 다음에 4를 하게 되면은 4, 4, 16 그다음에 4, 3, 12 자, 공통분모 있는 거 한번 봅시다. 6, 9, 12 있죠. 12 공통분모 그죠? 12가 보입니다. 그죠? 12. 자, 56번. 크기 같은 분수를 분모가 가장 작은 것부터 5개씩 쓰고, 그러면 분모가 같은 분수를 딱 집어봅시다. 2를 곱하면 12분의 10. 3을 곱하면 36이 18, 35, 15. 4를 곱하면 46이 24, 45, 20. 5를 곱하면 56이 30, 55, 25.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66이 36, 65, 30. 2를 곱하면 18분의 8. 3을 곱하면 39, 27, 34, 12. 그 다음에 49, 36, 44, 16 되겠죠. 그죠? 4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5를 곱하면 20, 59, 45.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6, 9, 5, 14, 6, 4, 24.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12, 18,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그죠? 18분의 15하고 18분의 8. 그 다음에, 24, 36, 요거 있죠. 36분의 30하고 36분의 16. 자, 57번 봅시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통분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8분의 7도 자, 저는 처럼 되겠죠. 8분의 7, 2를 곱하면 16분의 14,
3월 38, 24, 37, 21, 48, 32, 472, 28. 됐죠? 그 다음에, 뭐, 5까지 볼까? 58, 40, 572, 35. 자, 16분의 5. 2를 곱하면은 32분의 10. 3을 곱하면은 40, 3, 6, 18, 3, 6, 4. 48, 30, 48분의 15. 4를 곱하면 64분의 4, 5, 20. 5를 곱하면 5, 25, 80. 자, 크기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이랬죠, 그죠? 어, 있죠. 16분의 14, 16분의 5, 그죠? 5 하나 있고, 또, 32분의 18하고, 8하고, 32분의 10도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죠? 자, 58번. 공통분모로 통분하시오. 자, 30으로 통분했네,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을 했네. 그럼 여기 20. 곱하기 6. 24. 70으로 했죠? 그럼 곱하기 7. 77이 49. 그럼 곱하기 5. 59, 45. 자, 60번. 두 분수를 42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시오. 자, 42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곱하기 21 했죠? 21. 그 다음에 42. 곱하기 6, 7이 42 했죠? 곱하기 6. 6, 5, 30. 자, 61번. 네 장의 수카드 중 두 장을 골라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21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할 수 있는 기하분수를 모두 쓰려고 합니다. 이런 소죠. 그러면은 21을 공통분모로 해야 되니까 분모는 뭐뭐 돼야 됩니까? 요거 21은 3 곱하기 7이 됐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면은 분모가 일단 3 되면 되죠, 그죠? 일단은 3. 3일 때 3분의 2 하면 되죠. 그죠? 그럼 21을 공통분모로 통분할 수 있는 기하분수 쓸 수 있잖아요. 3분이 되잖아요, 그죠? 자, 3은 역할이 끝났어요. 이제 7. 7을 이제 분모라는 거. 7분의 2 하면 되죠. 근데 7분의 3, 7분의 6. 그러면 이게 전부 다 21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할 수 있는 기하분수 뭐 되잖아요. 그죠? 되죠? 이거 21로 고치면은 21분의 14, 21분의 3이 6, 21분의 3, 3은 9. 그죠? 이거는 21분의 3, 6이 18. 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 요 4개가 됐죠. 3분의 2, 7분의 2, 7분의 3, 7분의 6. 자, 62번. 두 분수를 서로 다른 공통분모로 통분하시오. 자, 40분의 됐죠. 그럼 여기는 8이니까 8, 3, 24. 그 다음에 여기는 5, 25. 되죠. 그 다음에 80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80 하면은, 솔직히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럴 때는. 그럼 여기 48 적는 게 이게 더 빠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80 하잖아요? 당연히,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 하는 거예요. 80분의 50 이런 게 더 빠르죠. 그 다음에 9분의 7. 자, 이거는 9하고 10이죠? 3, 3, 3, 4, 12. 3 곱하기 3 곱하기 4는 36. 36분에 곱하기 3 하면 되죠. 4, 7, 2, 28. 36 곱하기 3 하면 3, 5, 15.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36에 2배. 그죠? 72로 하면 되죠. 그럼 여기 56 하면 되잖아요. 56. 그죠? 이거 2배 하면 되지.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72로 하게 되면은 얘는 2배 하니까 이거 2배 하면 되지. 30, 이게 더 빠르죠. 64번. 두 분수를 통분하러 갑니다.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200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공통분모가 21, 14인데, 7, 3, 27, 7, 24. 7 곱하기 3 곱하기 2하고, 6, 7이 42가 됩니다. 그죠? 제소공개 주잖아요. 그죠?
공통 분모 얻을 수 있는 거, 42 일단 하면 되지. 그죠? 42 한다면, 이거 배수로 가면 돼. 다할수 있어. 84, 42 배수죠? 84. 그 다음에 3, 2, 6, 3, 4, 12. 그 다음에 4, 4, 2, 8, 4, 4, 16. 5, 2, 10, 5, 4, 2, 11. 자, 있는 것은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42, 84, 126, 168을, 다 분모로, 공통 분모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구하라는 말이죠, 그걸. 이게 구하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보드 몇 개입니까? 그래서 4개가 되죠. 65번. 12분의 7과 8분의 5를 통분하려 합니다.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에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로 두 분수를 통분하시고 있죠. 가까운 수입니다. 자, 이거 별표하시고 가까운 수. 자, 그래서 12하고 8을 하게 되면은 432, 428.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가 24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에 가까운 수니까 24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446, 96을 하든가, 24에서 5를 곱하면은 5, 4, 10, 120을 하든가. 근데 100에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100에. 이건 100하고 차이가 4 정도 거리가 차이 나죠, 그죠? 이거는 100하고 차이가 20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는 96이네. 그죠? 96으로 통분해야죠. 96분에 곱하기 8을 하면 되죠, 그죠? 8, 7이 56. 그다음에 96분에 8이면 8, 8이면 11을 하면 되고, 5, 2, 10, 60. 그래서 96분에 56. 그 다음에 96분에 60이 되네요. 자, 66번. 분모의 곱을. 자, 7, 8이 56. 그 다음에 8이 16. 56 곱하기 7을 7, 4, 21. 자, 이거는 고쳐야죠. 9, 1, 9, 9분의 11, 이거는 4분의 4, 2, 8, 4분의 11. 됐죠? 그러면 9, 4, 36, 44가 되고, 36, 99가 됩니다. 자, 됐죠, 그죠? 자, 근데 이거 뭐 고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과 36, 그죠? 그 다음에 4, 2, 8, 짜리 되고, 그 다음에 2 그대로 유지하려면 36, 그 다음에 9를 9, 3, 27 이렇게 했죠. 근데 바람직한 방법은 이렇게 좀 꽂혀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분수, 가분수 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가분수를 고치는 게 낫습니다, 그죠? 대분수 이거 유지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꽂혀갖고 하는 게또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아직 뭐 초등부 5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아직 대분수로 유지를 하면서 하네.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든가. 그러나 이 방법도 생각하십시오. 꽂혀갖고 하는 것도 두개다 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은. 자, 68번.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하여 통분한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수를 각각 구하시오. 이랬죠. 기역은 72니까 8, 9, 그죠? 그 9, 7이 63. 이거는 곱하기 8을 했을 거니까요. 8, 9, 72, 그죠? 자, 69번. 5분의 2와 6분의 5를 분모의 곱을, 그죠? 공통분모로 통분했네, 그죠? 그러면은 5 곱하기 6, 2 곱하기 6. 그럼 30분의 12. 6은 여기 5를 곱해야 되죠, 그죠? 6분의 5는 6 곱하기 5, 5 곱하기 5를 해서 5, 5, 25, 6, 5, 30.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고친 거는 30분의 12와 30분의 25가 되겠죠, 고치신 거는. 자, 70번.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라. 최소 공배수. 12, 15, 3, 4, 12, 3, 5, 15. 60이죠. 그럼 60분의 5. 60분의 곱하기 4라면 4, 4,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분수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죠? 그럼 10하고 15를 하게 되면은 5, 20, 5, 3, 15, 10, 30 되죠, 그죠? 그러면은 2와 30분의 30분의 9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9와 30분의 2를 곱하면 2, 7, 14 고치면 되죠. 자, 이거 뭐 가분수로 고쳐봅시다. 그럼 이거는 23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9, 15분의 9, 4, 15, 4 올라가고, 9는 9, 13. 그러면 142가 되죠. 그럼 이거 30분의 3, 3은 9, 3이 6. 그 다음에 30분의 2는 4, 2, 4, 8, 2. 이랬죠. 됐습니까?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72번. 32분의 15하고 48분의 3을 가장 작은 공통 분모. 재수 공부의 수 구하란 말이죠. 32, 48. 48, 32, 414, 428. 48, 432.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은 16 곱하기 6은 66이 36, 96. 자, 96으로 통분하라 소리입니다. 96분의 3을 넣으니까 3, 5, 15, 그리고 45가 되고, 96이 되려면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96분의 46. 73번. 찾아 기호를 쓰라 합니다. 풀이 가전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12하고 18의 재수공배수를 먼저 찾습니다. 6, 2, 12, 6, 3, 18. 6 곱하기 2 곱하기 3은 6, 6이 36이 재수공배수 됩니다. 그죠? 이게 재수공배수가 되죠. 그러면 재수공배수를 36으로 찾았기 때문에 36분의 곱하기 3 하면 되죠. 15, 36분의 2를 곱하니까 22, 그죠? 니은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니은이 됩니다. 74번.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하여 통분한 것을 찾아, 바르게 하시오. 38이 24죠, 이거는. 24분의 8, 24분의 15. 자, 요거는 10하고 20이죠. 10하고 20이은 딱 봐도 10, 1, 2, 20이죠. 20으로 통분하는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6하고 20, 6은 10. 끝났죠? 6, 60이죠. 6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75번. 통분하였더니 이랬죠. 통분하기 전에 두 분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 3, 1은 3, 3, 9, 27. 9분의 1. 9, 6, 9, 3. 3분의 1. 되죠, 그죠? 약분 하면 되죠, 그죠? 자, 76번. 어떤 두 기하분수를 통분하였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통분하기 전에 두 분수를 구하시오. 그죠? 그럼 이게 통분하였더니까 이거 84분의 56이 되었다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 8, 2, 56, 7, 7, 14, 4, 2, 8, 4, 3, 12. 그럼 일단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6, 8, 2, 48, 6, 1, 6, 6, 4, 24, 2, 4, 8, 2, 7, 24. 7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77번 크기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는 9하고 15. 통분하면 3, 3은 9, 3, 5, 15. 그죠? 9, 5, 45죠. 그럼 45분의 뭐라고 25 되고 3을 곱하면 되죠. 3, 7, 22. 이게 더 커져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와 10분의 7, 2와 6분의 5죠. 10분의 7하고 6분의 5. 3. 그러면은 10, 30이죠. 재수공배수가. 그럼 2와 30분의 3, 7, 21.
2와 30분의 5, 25. 그죠? 이쪽이 그죠? 79번.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더 큰 분수를 위의 빈 곳에 써내시오. 아, 더 큰 것을 해갖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공배수를 안 하고 하는 빠른 방법 어떻게 돼요? 그냥 80 곱하기 해갖고, 그죠? 10을 곱하니까 50. 80 하면은 87이 56이 되죠. 이쪽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10분의 7이 더 크잖아요. 그죠? 아, 요런 식으로 한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1대는. 그 다음 이것도 96이 그냥 54분의 68이 48. 54분의 95, 45. 이게 더 크죠, 그죠? 9분의 8이 더 크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7하고 9분의 8인데, 얘는 뭐 90분의 하면 되겠죠, 그죠? 빠르게 하려면. 90분의 9를 곱하면 97이 63. 90분의 80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큰 거는 9분의 8이 더 크잖아요. 9분의 8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대화를 읽고 잘못 말한 사람 이름을 쓰시오. 분모의 크기가 같을 때는 분자의 크기가 큰 분수가 더 큰 분수야. 맞죠? 그죠? 분모가 다른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어떤 수든지 같은 수를 곱해서 등분의 크기를 비교하면 돼. 아, 아니죠. 이거 혜민이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분모와 분자가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자, 그럼 다 적어볼게요.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비교할 때는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통분한 다음 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81번. 헌종이를 노인은 1과 7분의 3kg, 진욱이는 1과 5분의 kg 모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십시오. 자, 도희는 1과 7호 35분의 5, 15kg 붙여주고, 진욱이는 1과 35분의 5, 7, 14kg 붙여주면은, 그죠? 도희가 더 크죠, 그죠?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도희가 더 많이 모았죠, 그죠? 82번. 약분하여 크기를 비교하시오. 일단 3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죠? 10 되고 6이 되겠죠? 2는 4로 나눴죠, 4로. 4로 나눴으니까 7 되겠죠? 그러면은 2가 더 커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83번. 두 분수를 약분하여 크기를 비교하랍니다. 더 작은 분수는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십시오. 이랬죠, 그죠? 그럼 뭐 40분의 12가 있는데 일단 요거 4로 나누게 되면은 4로 나누면 10분의 3 이쪽은 그죠? 여기는 5로 나누고 그러면 10분의 4가 되죠. 더 작은 분수는 10분의 3이 더 작죠, 그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40분의 12가 되죠. 더 작은 분수는 40분의 12가 됩니다. 자, 84번.
5분의 1, 8분의 3, 7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한 뒤 큰 수부터 차례를 줬어. 5분의 8분의 3, 40분의 8, 5, 3, 15. 그러면은, 누가 더 크냐면은, 40분의 15니까 8분의 3이 더 크죠. 5분의 1이 있고, 8분의 3이 더 크고, 8분의 3와 7분의 1이니까 8, 7이 56, 7, 3, 21, 8, 2, 16. 자, 이 크죠. 7분의 2보다는 8분의 3이 또 더 크고, 그러면 5분의 1하고 7분의 2, 이두 개를 이제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8분의 3이 일단 제일 크다, 그죠? 큰 수부터 차례로 적으랬죠. 8분의 3이 일단 제일 커. 제일 크고. 자, 5분의 1, 그럼 35니까 7. 5, 2, 10. 그러면은 7분의 2가 더 크네, 그죠? 그래서 7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1. 자, 근데 이제 이거 뭐, 세 개 다 해갖고, 예를 들면은, 자, 통으로 해볼게요. 5 곱하기, 8 곱하기 7을 하면은, 5, 8, 40. 40 곱하기 7. 280이죠. 그럼 280이면은, 여기는, 이게 더 어렵나? 8, 7, 56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5 곱하기 56이잖아요. 그러면 280분의 5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280은 8 곱하기 35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5를 하게 되면은 3, 5, 15, 3, 1은 3, 3, 5, 15, 3, 3, 5, 9, 100이 되고, 또 280. 자, 이건 7 곱하기 40이 되죠. 40이니까 2에서 40을 곱하면 80 되죠. 자, 누가 제일 큽니까? 이게 제일 크죠? 중간에 게 제일 크잖아요. 8분의 4 맞죠? 그 다음 이게 크죠? 7분의 2죠? 맞죠? 그 다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85번. 세분수 크기를 비교해 작은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 작은 수부터 차례로 씁니다. 자, 3분의 2하고 7분의 4 먼저 비교합시다. 3분의 2하고 2하고 7분의 4 해봅시다. 자, 3분의 2는 21분의, 그죠? 7이 14. 그 다음에 21분의, 12,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21분의 14인데 3분의 2가 7분의 4보다 크다. 일단은 적어 놓을게요. 표시를 해놓고, 3분의 2가 7분의 4보다 크다. 그럼 이제 7분의 4하고 5분의 3 해봅시다. 5분의 3 하면은 뭐 같아도 해도 관계없는데 뭐 이거 화살표로 합시다. 이거는 우리 해수지에서는 이런 과정을 보이려고 화살표를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7호 35분의 54 20 35분의 73 21. 이 경우는 이쪽이 더 크죠, 그죠? 5분의 3이 더 크죠. 7분의 4보다는 5분의 3이 더 큽니다. 아, 그럼 5분의 3이 또 7분의 4보다 크니까, 자, 또두 개를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3분의 2하고 5분의 3. 자, 이렇게 하면은 15분의 10하고 15분의 9가 되죠. 더 크죠, 그죠? 3분의 2가 더 크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3분의 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5분의 3이고, 7분의 4가 제일 작네요, 그죠? 근데 이제 작은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 했으니까, 7분의 4, 5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86번 가장 큰 분수의 영표, 가장 작은 분수의 세모표 하십시오. 이래놨죠, 그죠? 자, 이거 두 개, 실제 비교를 일일이 합시다. 자, 2와 9, 45, 5, 25,
2와 45, 95, 93, 27. 이게 크죠, 그죠? 그러면은 2와 9분의 5보다는 2와 5분의 3이 크네, 그죠? 자, 2와 5분의 3하고 2와 15분의 7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와 15분의 하면 되죠. 3, 3분의 9 하고 그 다음에 2와 15분의 7. 이쪽도 크죠? 그러면 2와 5분의 3이 2와 15분의 7보다 크네, 그죠? 2와 5분의 3이 2와 15분의 7보다 크다 나오죠. 자, 그럼 이 두 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2와 9분의 5하고 2와 15분의 7 됐죠, 그죠? 9하고 15. 3, 3, 9, 3, 5, 15. 9, 5, 45. 2와 45를 하게 되면 9, 5, 25. 2와 45, 3을 곱하면 37, 21. 자, 이쪽이 더 크죠, 그죠? 2와 9분의 5가 더 크네, 그죠? 그럼 2와 9분의 5가 더 크고 2와 15분의 7이 작네, 그죠? 그러면 순서는 2와 15분의 7이 잘렸고, 그 다음에 2와 9분의 5, 그 다음에 2와 5분의 3. 그죠? 가장 큰 분수는 2와 5분의 3이 제일 크고, 가장 작은 분수는 2와 15분의 7이죠. 세모, 이렇게 됩니다. 자, 87번. 세접시에 딸기가 같은 수만큼 놓여 있습니다. 딸기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은 누구인지 풀이 과정에서 쉬워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둘이 수종의 아르미를 비교해 봅시다. 4분의 3하고 16분의 13. 자, 16을 하면 4, 4, 16, 12, 16분의 13. 그러면 아르미가 더 커져 이쪽이, 그죠? 이쪽 수 탈락.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미하고 하고 12분의 7. 자, 현민이하고 비교해 봅시다. 16, 12, 4, 4, 16, 4, 3, 12. 그러면은 48이죠. 그죠? 48로 통분을 하면은 3, 39, 4, 7이 28, 16으로 13, 아르미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아르미가 가장 많이 먹는 거죠. 아르미. 자, 88번. 자, 이건 뭐, 통상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통분을 해갖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2분의 1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자, 지금 이 문제도 2분의 1 경우. 자, 이 경우는 분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 자, 분자 2가 있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합니다. 4죠. 근데 분모 9잖아요. 9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1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89번을 보게 되면은 분자 16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2를 하였더니 32잖아요. 그죠? 근데 분모 27 있죠? 27보다 크죠? 그럼 2분의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88번은 그냥 통분하고 하면 되겠죠, 그냥. 지금 몰라도 꼭 굳이 저는 편법을 할 필요 없죠. 9, 28, 18분의 4, 18분의 9.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9분은 27분의, 50, 아니. 자, 54분의 하면 되잖아요, 54분의. 그죠? 54분의 통분하면은 2를 곱하면 32. 54분의 27, 크잖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굳이 이런 방식 안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90분 보면은 2분의 1보다, 자, 특히 2분의 1하고 비교할 때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분수를 모두 찾아서 시험을 했을 때. 얘는 1 곱하기 2를 하니까 3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잖아요, 3분의 1은. 됐죠? 그 다음 요거는 3 곱하기 2는 6이죠. 그죠? 4보다 크죠?
그럼 2분의 1보다 큰 거, 이거 안 되고. 자, 요거는 2 곱하기 2를 하는 게 4죠? 분모 5보다 작죠?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5 곱하기 2 하죠? 12죠? 9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 3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통분해갖고 해도 되겠죠, 그죠? 2분의 1하고 3분의 1 비교할 때 6분의 3이고 2분의 1은 그럼 6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제 2분의 1하고 4분의 3은 4분의 2죠. 4분의 3이니까 3분의 3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5분의 2, 10분의 2, 10분의 4. 아, 2, 5, 10, 5죠, 참, 이거는. 5, 4. 됐죠? 이더 크잖아요, 그죠? 그 5분의, 뭐,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분의 5. 2분의 1하고 9분의 5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8분의 9, 그 다음에 18분의 10,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참고하고 이 파트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1번. 74분의 15와 분자를 갖게 만들어. 자, 분자를 갖게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16분의 3을 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분자 갖게 되려면 요거는 15가 되면 5를 곱하면 되죠. 15하고 5를 곱하면은 80을 고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됐죠? 자, 근데 보게 되면은 분모죠? 분자가 지금 같잖아요. 그러면은 큰 수로 나누면 작아지겠죠? 맞죠? 큰 수로 나누면 작아지겠죠? 같은 수를. 그죠? 동일한 수를, 그죠? 큰 수로 나누면 작아집니다. 이게 더 작아지죠? 그죠? 80이니까, 그죠?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작은 걸로 나눈 게더 크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 커진다. 이 뜻입니다. 지금 가끔씩 위에 보면은 유형 21이라고 위에 설명란에 보면은 분자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분자 크기 비교할 때 분모가 작을수록 큽니다.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죠. 자, 그래서 분모 있죠? 분모 큰 수로 나누면 작아진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뭔가 분자가 같을 때, 그죠? 책이 없는 사람은 분자가 같을 때 똑바로 적자, 그죠? 분자 같을 때 분모가 큰 수로 나누면 작아집니다. 요걸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식도 어느 좀 괜찮습니다. 이런 거나. 자, 92번 봅시다. 그죠? 92번. 4분의 1은 9분의 2보다 큽니다.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모를 같게 만들어 비교하기. 자, 36을 하면 되죠. 36분의 9, 그 다음에 36분의 4, 2, 8 되죠. 그러면 4분의 1은 9분의 2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죠. 자, 됐죠. 이렇게 되고 분자를 같게 만들어 이랬죠. 그러면은 4분의 2 저거를 4분의 1 있고, 4분의 1을 하고, 9분의 2가 있는데, 자, 이거를 2로 만드는 거예요. 2로 만들면은, 이거는 8 되죠. 그죠? 2 곱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누가 더 큽니까? 하면은, 작은 걸로 나누는 게더 크다는 거죠. 그죠? 이게 더 크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숫자가 더 작은 걸로 나누는 게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큰 거죠. 그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93번. 세 분수를 분자와 같은 분수로 만들어 크기를 비교하랍니다. 큰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 이쪽이죠. 자, 4분의 1하고 5분의 2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2로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 8 되겠죠?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작은 걸로 나누는 게더 크니까 이게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보다는 5분의 2가 더 크죠. 그 다음에 5분의 2하고 7분의 4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4로 고치면 되겠네. 4로 고치면 2를 곱해야 되니까 10분의 4 되죠. 7분의 4 되죠.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게더 크잖아요. 그죠?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는 5분의 2보다는 7분의 4가 더 크죠. 결국은 뭡니까? 큰 수부터 차례로 적으니까 제일 큰 수가 7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되겠네요. 제가 이거 미처 생각을 많이 못했네요. 쭉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면서. 지금 보니까 유형 이런 거 보니까 조금 그좀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눈에 띄네요. 다음 강의부터는 3, 4, 5, 6, 6학년 강의, 모든 강의. 좀더 이거 유형 이거 설명을 넣을게요. 넣고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자, 그책 없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참, 지금 깨달았네. 긴 시간 또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왜 우리 구독자분 학생들은 그냥 책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자, 분자가 분모보다 1 작은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두개 보면은 분자가 분모보다 1 작죠? 그죠? 분자가 분모보다 그죠? 여기 그죠? 여기다 빼기 1 해갖고 4 되잖아요. 그죠? 분모가 1씩 더 크죠? 1씩 차이 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 하는 거고 분모가 1더 크잖아요. 그죠? 분자가 분모보다 1 작은 수. 그냥 분모는 분자 더하기 1일 때. 그죠? 이런 형식일 때. 자,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자,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칠하잖아요. 그죠? 자, 5분의 4 보세요. 5분의 4는 잘 보세요. 1 차이 날 때, 자, 어디까지 가는지. 조금 더 크죠? 맞죠? 쫙 그어보세요, 여기까지. 이만큼 더 색칠해지잖아. 그래서 4분의 3, 5분의 4, 5분의 4더 크다.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유연, 이거 설명을 넣어야 됐겠네요. 참. 이때가 긴 세월 동안, 그죠? 그냥 설명해 드렸네. 자, 이제부터 좀 착실합시다. 자, 95번. 꼼꼼히 읽으라고 제가 강조를 해 놓고, 정작 저 본인은 그렇게 많이 누락을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자, 가장 작은 분수를 찾아 쓰시오. 이쪽이죠. 자, 전부 다 1씩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1씩 차이 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보고, 이렇게. 그죠? 1씩 차이 나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가장 작은 수가 가장 작겠네. 분모가 가장 작은 게, 요거. 그래서 7분의 6이 되겠네, 그러면. 그죠? 1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큰 거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21분의 20이 제일 크고, 16분의 15, 그죠? 7분의 6, 이렇게 되죠. 어떤 걸로 하면 좀 편할까요? 2분의 1하고 3분의 1, 이런 거 비교하면 더 편하려나? 2분의 1 같은 게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가져갈 거잖아요, 그죠? 3분의 1을 똑같은 모양일 때 세등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두 동그라미 막 확실히 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96번. 혜주, 태준, 하연이는 각각 똑같은 빵을 한 개씩 사 먹었습니다. 혜주는 전체 8분의 1, 태준은 전체 10분의 1, 하연이는 전체 9분의 1 먹었습니다. 아,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혜주 같은 경우에는 8분의
7이 남았죠. 그 다음에 태준이는 10분의 9가 남았습니다. 자, 하연이는 9분의 8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일식 차이 나죠? 다 이렇게. 그죠? 그죠?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줘야 되죠? 그죠? 맞죠? 일식 차이 나는 거 보이면은. 그러면 빵이 가장 많이 남은 거, 제일 큰 거를 찾으면 되니까, 분자가 제일 큰 10분의 9를 택하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 순서는 8분의 7 있고, 9분의 8 있고, 10분의 9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준이가 제일 많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태준이입니다. 97번.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있는 분수에서 분모가 24인 분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죠? 분모 24로 꽂히면 됐죠. 그죠? 4는 24분의 6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24분의 8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모가 24인 분수를 구하시오 사이에 있는 거, 이 사이에 있는 거 뭐 있습니까? 24분의 7이 되죠. 그죠? 24분의 7이 됩니다. 자, 98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를 구하시오. 5분의 1보다 크고 15분의 7보다 작습니다. 분모가 15인 기하 분수네. 그러니까 5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기하 분수죠. 그죠? 그러면 15분의 4. 15분의 5는 안 되죠. 기하 분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5분의 6도 326, 350안 되잖아요. 그죠? 15분의 7, 15분의 8. 그죠? 그 다음에 15분의 8, 15분의 7보다 작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쭉 1이 됐는데, 그죠? 쭉 가는데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죠? 그죠? 왜냐면 15분의 7보다 작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15분의 4죠. 그죠? 15분의 4가 자, 99번. 1부터 9가 잔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십시오. 이런 주죠. 자, 18분의 7이니까, 이거 18분의 뭐를 하고 곱하기 3 해갖고 17보다 작으면 되죠.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18분의 네모 곱하기 3인데, 17하고 이거 비교를 해갖고 17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되겠죠. 그 다음에 2 되겠죠. 그 다음에 3, 3은 9, 4, 3, 12, 5, 3, 15. 여기까지 들어가네. 1, 2, 3, 4, 5까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쓰고 답하시오. 답은 1, 2, 3, 4, 5 됩니다. 자, 100번.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라 이러면은 물론 5분의 3 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했어요. 3, 5, 0 들어가고 0 오르기 30 나누기 0.6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또한 여기서 분모를 전부 다뭐 10분의 얼마 10분의 뭐 100분의 얼마 그 다음에 1000분의 얼마 만분의 얼마 요런 식으로 고치면은 편하죠. 즉 예를 들면 10분의 3으로 됐다. 그러면 바로 0.3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죠? 100분의 2다. 이러면 0.02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5다. 그럼 0.015라는 거 바로 알수 있죠. 만분의 2다. 이러면은 0.0002라는 거알수 있죠. 그죠? 맞죠?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뒤로서 올리는 거죠. 예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죠. 0, 0, 0 적고, 점, 0,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위로 분모를 바꾸면은 소수로 나타나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해갖고, 10으로 만드는 게 되겠죠. 곱하기 2를 하면은. 그럼 10분의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0.6을 바로 볼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20이니까 100이 되는 게 편하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7이 35가 되죠. 그래서 0.35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 102번. 전체에 대해 색칠된 부분의 크기를 소수로 나타내어라. 이래가지고,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5고, 5죠. 25분에, 25분 중에서, 14개를 차지하죠. 14개를 차지하면은, 이거는 넌 했을 때, 자, 100을 만들기도 편해요. 곱하기 4,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100분에, 446, 100분의 56 되죠. 바로 그냥 우리가 0.56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103번. 내장액수 카드 두 장을 골라 진분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 가장 큰 수를 소수로 나타내려고 한다. 이래놨죠. 그죠? 일단 3으로, 분모로 3을 고르면은,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4를 고르면 4분의 3 하나 되죠. 그죠? 5를 고르면 5분의 3, 5분의 4. 그 다음에 8분의 3, 8분의 4. 자, 이러면은, 8분의 4, 그 다음에 8분의 5까지 되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수를 골라야 되죠. 그죠? 일단은, 이쪽 계열에서는, 5분의 3, 5분의 4에서는 5분의 4, 5분의 4가 더 크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누가 더 큽니까? 여기서는 8분의 5가 더 크잖아요. 그죠? 자, 하나씩 차이 날 때는 빼기 1 되고 빼기 1이잖아요. 그죠? 누가 더 큽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분모가 더큰 5분의 4가 더 크죠. 그죠? 자, 그러면 남은 거는 5분의 4하고 8분의 5가 남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58에 40이라면은 84, 32하고 40하고 5, 25 되죠. 이때 그죠? 5분의 4가 제일 크죠. 됐죠? 자, 그럼 5분의 4면은 이걸 뭐라고 소수로 나타내고자 하죠. 그죠? 5분의 4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100, 10을 나타내면 되죠. 2를 곱하면 되고 4 곱하기 하면은 10분의 8 되죠? 그러면 0.8이라고 나타내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별표 하나 합시다, 이거는. 자, 104번. 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라. 이거는, 자, 10분의 4죠? 그러면은, 2는 4, 2, 5, 20. 5분의 2가 됩니다. 자, 105번. 100분의 96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428, 446, 428, 45, 20. 그럼 25분의 24가 됩니다. 자, 106번. 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20이 되는 것을 찾아기로 쓰시오. 자, 기억은 100분의 44고 414, 414, 428, 45, 20은 25분의 11이 됩니다. 자, 니은 100분의 35는 57, 35, 20, 20분의 7 되죠. 자, 니은이 되죠. 자, 띠 같은 경우는 10분의 25고 55, 25, 520 됐죠. 그럼 2분의 5가 됩니다. 자, 이거는, 대분수 나타나면 2와 2분의 1 되죠. 이 정도 고치시고, 마무리. 하여튼, 니은이 되겠죠. 아, 그리고, 이거 참, 이거, 가분수로 고치는 거 이외에, 참, 이거, 1 고치 말고, 애초에, 그럼 이거는 2와, 그죠? 지금 0.5 같은 경우는 2와 10분의 5라 할 수 있죠, 그죠? 저 왜 그러냐면 2.5는 2 더하기 0.5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2와 10분의 5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2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답은 니은입니다. 자, 107번. 다음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0.1이 8개인 수. 그럼 이거는 0.8이죠. 그럼 이거는 10분의 8이 되죠. 그러면 2, 4, 8, 2, 5, 10. 짜리 되죠. 그러면 기하분수는 5분의 4가 됩니다. 자, 108번. 0.5는 뭐 이렇게 0.4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0.5를 갖다가 10분의 5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10분의 5를 고친 다음에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뭡니까? 10분의 4로 고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3과 4분의 1이잖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요거를 3과 100분의 2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고칩시다. 3과 100분의 48, 4분의 25죠. 그죠? 이거 같네. 같습니다. 자, 110번.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더 작은 수를 빈 곳에 써넣으시오. 자, 2.6은 2와 10분의 6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2와 50분의 5를 곱하면 5, 6이 30이 되죠? 자, 이쪽이 더 크죠, 그죠? 작은 수를 빈 곳에 넣으셨으니까 2.6이 되겠네요. 자, 111번. 분수와 소수 크기를 비교하여 가장 큰 수를 찾아 쓰시오. 분수와 소수 크기를 비교하여 가장 큰 수를 쓰시오 했는데, 자, 지금 다 이거 10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25는. 그죠? 그럼 100으로 만들려면 이거는 100분의, 자,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죠? 44가 되죠? 그럼 이거는 0.44가 됩니다. 자, 40분의 17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40 같은 경우에는, 자, 40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1000을 만들어야 되는, 25를 곱하면은, 4, 5, 20, 25, 4, 5, 20, 그리고 4, 2, 8, 10, 1000 되죠? 4, 5, 20, 그죠? 4, 8, 1000 되죠? 25를 곱하면은,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25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000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자,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000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17하고 25를 곱하면은, 5735, 5168, 27214, 123, 425. 자, 이런 식으로 고칩니다. 자, 이거 별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0. 42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40단일 때는 1000을 만든다는 거또 이용을 한번 했네요. 그죠? 25일 때는 100을 만들어 주니까 100 곱하기 4 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큰 수는 0.44하고 0.425인데 0.44죠. 25분의 11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5분의 11이 됩니다. 그죠? 자, 112번. 시소에 은우와 진화가 탔습니다. 은우의 무게는 35.7kg, 진화의 몸무게는 35와 20분의 13kg입니다. 자,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탄 쪽으로 시소가 내려가니 참 무거운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35와 20분의 13 같은 경우에는 자,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100분의 5, 35, 6, 이래 되죠. 그럼 100분의 65가 0.65잖아요. 그죠? 0.65로 말하니까 이것은 35.65가 되죠. 35.7. 은우가 더 무겁죠. 그죠? 내려가라는지 은우가 더 무겁죠. 은우는 35.7이고, 진화는
35.65잖아요.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탄 쪽으로 내려갑니까? 어느 쪽으로 내려가겠죠. 자, 113번. 작은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 이랬죠, 그죠? 자, 1과 4분의 3을 이제 먼저 고쳐봅시다. 1, 4분의 3, 4로 되는 거는 100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100으로 해주면은 4, 곱하기 48, 45, 20, 그죠? 이렇게 곱하기 25, 그죠? 1과 그 다음에 100분의 75가 됩니다. 0.75니까 1.75가 되죠. 작은 수부터 차례로, 그 다음에 1.1 하나 있고, 그죠? 자, 50분의 41은 100으로 고쳐야 되죠. 2를 곱하면 82, 0.82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0.87 있고, 누가 제일 작습니까? 작은 수부터. 이게 제일 작죠? 0.82가. 그럼 이거 50분의 41. 그 다음에 이거죠. 0.87이죠. 0.87. 그 다음에 1.1이죠. 1.1. 그럼 제일 큰거 1.75. 이거죠. 1과 4분의 3.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4번. 도서관에서 병원까지 거리는 1과 40분의 3입니다. 이래놨죠, 그죠? 자, 일단 숫자를 고칩시다, 이거는. 1과 100으로 하려면, 자, 100이 됩니까? 이거 100이 안 되죠? 25를 해서 1000을 만들어야 되죠? 1000을 만들죠, 그죠? 그럼 여기도 25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75가 되죠, 그죠? 그러면 1.075가 되죠, 이거는. 물론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고치고, 공원까지의 거리는, 이거 나타냈죠, 이거. 그럼 1.075km 되죠. 도서관에서 공원까지의 거리. 공원까지 거리, 이거죠. 4분의 5죠. 자, 4분의 5 같은 경우에는, 4분의 5는, 자, 요거, 뭡니까? 1과 4분의 1로 좀 나타내주고, 그죠? 맞죠? 그럼 1이고, 요거는 100 하면 되죠. 곱하기 25, 곱하기 25 하죠. 그러면 25가 되는 거죠. 그럼 1.12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25km 됩니다. 영화관까지 그러면 1.125km입니다. 도서관에서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적으시오. 그랬죠, 그죠? 가까운 곳. 제일 작은 것, 어딥니까? 1.25, 1.075, 1.075, 그죠? 병원이죠. 맞습니까? 병원. 1.075, 그 다음에 1.125, 영화관이죠. 영화관. 그 다음에 공원이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게좀 많이, 좀 어렵죠, 이런 거. 그죠? 115번. 0에서 9까지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일단은, 뭐, 소수로 일단 나타내야겠죠, 그죠? 5분의 2 같은 경우에는, 물론 0.4 바랄 수 있죠. 하지만은, 이렇게 10분의 4로 나타내고, 0.4 이러면 되죠. 자, 그럼 0.4보다 작은 거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부터 9까지죠? 그럼 0 들어가죠? 그리고 1. 0.16, 그 다음에 26, 3, 0하고 1하고 2하고 3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6번. 분모가 1000인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이래놨죠, 그죠? 자, 8이, 자, 보세요. 8이는 8, 20, 자, 이래 됩니다, 원래. 8, 5, 40, 0. 자, 125를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와 8분의 7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고? 곱하기 125, 곱하기 12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하고, 그죠?
밑에 분모 1000분의 7로 35, 3하고 7이 14, 17, 875가 되고, 그럼 이거는 2.875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이게 얼마라고? 2.875가 되는 거예요. 그럼 2.88이랬잖아요. 그죠? 분모가 1000이 분수로 맡긴 거니까, 이거는 1000까지 하려면 2.880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2와 1000분의 875고, 요거는 2와 1000분의 880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875하고 880 사이만 따지면 되죠. 875보다 크고, 880보다 작은 거 뭐가 들어가냐 따지면 되죠. 그럼 876 들어가고, 877, 878, 879 이렇게 되죠. 그래서 4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117번. 대화를 읽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같은 방법으로 구한 두 사람을 쓰고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설명하시오. 우희. 영어는 곱하기 3을 했죠. 같은 수를 곱하고 했고, 자기는 나누기 2를 했네요. 그죠? 같은 수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죠. 서윤이는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구한 두 사람은 우희하고 서인이죠. 그럼 이거는 구한 방법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어.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118번. 9분의 5와 크기 같은 분수에서 분모 분자의 합이 분모 분자의 합입니다. 40보다 크고 70보다 작은 분수 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크기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놓고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2부터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를 곱하면은 18분의 10, 3을 곱하면은 3, 9, 27, 3, 5, 15 곱하기 4를 하면은 4, 9, 36, 4, 5, 20. 그 다음에 곱하기 5를 하면은 5, 25, 5, 9, 45. 쭉 나가죠, 그죠? 나가는데, 지금, 40보다, 분모 분자 합이 40보다 크고 7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분모 분자 합하면은, 요거는 28, 요거는 42, 요거는 56, 그죠? 그리고 이거는, 70, 이렇게 됐죠? 70, 이거, 이제, 해당 안 되죠, 그죠? 이거. 그래서 두 개가 발생하죠. 그래서, 27분의 15하고, 36분의 20이 되겠죠, 그죠? 자, 119번. 40분의 16을 약분할 때 1을 제외하고 분모 분자를 나눌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려 갑니다. 자, 분수를 약분하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뭐로 나눕니까? 공약수로 나누면 되겠죠. 공약수로 나누고. 그럼 이 최대 공약수가 하면 되겠죠. 그죠? 16, 18, 16, 40이지. 46, 10, 50. 지금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 2, 4, 8. 그죠? 이것도 주관식으로 적으면 40과 16의 공약수는 8, 8의 약수를 다 말하면 되니까 공약수는 뭐죠? 1, 2, 4, 8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40분의 16을 분모와
분자를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자, 1, 2, 4, 8 중에서 1을 제외해야 되겠죠? 1을 제외한 수는 2하고 4하고 8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3번 있을 겁니다. 밑에.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답은 2하고 4, 8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84분의 21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러 갑니다. 자, 기억을 보게 되면 84분의 21 있는데 21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7. 자, 그래서 3으로 나누게 되면 3, 7, 21, 3, 2, 6, 3, 8, 24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7로 나눠도 되죠. 그죠? 그럼 7, 3, 21, 7, 2는 7, 7, 24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1로 나눠도 되잖아요. 21로. 그럼 이거 1 되고 여기는 4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수가 모두 3개입니다. 맞습니다. 84분의 21을 약분한 분수 중 가장 큰 것은 아니죠. 약분한 분수는 모두 같다.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틀렸죠. 84분의 21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이다. 어, 이렇게 했죠. 그죠? 21로 나누면 되죠. 그죠? 어, 최종적으로. 그죠? D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입니다. 121번. 두 분수를 가장 작은 공통분모로 통분할 때 공통분모가 더큰 것의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에서 답으로 가시죠. 두 분수를 가장 작은 공통분모로 통분하는 방법.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15분의 6, 15분의 6, 21분의 11 봤을 때, 자, 15, 21, 35, 15, 37, 21.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그러면은 3 곱하기 5, 7, 35 이렇게 되죠. 3, 5, 15, 3, 3, 9, 100. 5, 105가 되죠. 그다음에 91하고 13. 13으로 되네, 그죠? 13하면 이거 7 되고 1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3 곱하기 7이네, 그죠? 73, 21, 91. 91이 되죠? 그래서 분모가 더큰 것의 기호는, 기억이 됩니다. 자, 122번. 두 기하 분수, 기역, 니은을 통하여 주식선이 나타내립니다. 통분하기 전에 두 분수 기역을 갖고 구하려고 합니다. 이래놨죠, 그죠? 일단은, 몇 개입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자, 21이죠? 기역은 21분의 3이 되죠? 니은은 21분의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거꾸로 가죠, 그죠? 그러면은, 일곱 개니까 14 돼야 됩니다. 맞죠? 14. 15, 16, 17, 18, 19, 20, 21. 맞잖아요, 그죠? 21.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3. 21분의 14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통분하기 전에, 이 기약분수로, 고치게 되면, 21분의 13은, 21분의 3은 7분의 1이고, 21분의 14는 7, 24, 7, 3, 21. 3분의 2죠. 그죠? 그러면은, 통분하기 전에 두 분수를, 이거 지금, 통분할 수직선 나타냈으니까, 그죠? 통분할 때두 기하분수를 나타냈죠. 이렇게. 그죠? 그럼 기역은 7분의 1, 니은은 3분의 2가 되겠죠. 통분하기 전에 두 분수는. 그죠?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23번. 드디어, 자, 이 부분, 눈여겨보세요. 이 부분은 초등부에서 배우고, 중고등부에서 이런 방식 안 배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러한 방식을 배워주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니까 안 배워주면 되는 거. 다음 분수 카드 중에서 2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10보다 작은 거.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요. 자, 여기 나왔죠. 2분의 1보다 큰 분수를 찾는 방법.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큰 분수를 대야 돼. 분자에다가 두 배를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분자를 두배한 수가 분모보다 더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7분의 3을 한번 해봅시다. 7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7분의 3은 분자에다가 그죠? 3에다가 곱하기 2를 하죠, 그죠? 곱하기 2를 하는 거 7보다 작죠? 그래서 7분의 3은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12분의 10. 자, 요거는 10 곱하기 2에서 그럼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12보다 크죠? 요거 맞죠? 2분의 1보다 크죠? 그래 되면은 그다음에 34분의 15. 15 곱하기 2 하면은 30이죠. 34보다 작잖아요. 됐고. 26분의 11, 이거는 11 곱하기 2는 22. 26보다 작죠. 됐고. 18분의 13 같은 경우에는 13 곱하기 2는 26. 18. 크죠? 됐습니다. 자, 그래놓고 뭘 해놨습니까? 9분의 7보다 작은 분수, 9분의 7. 그러면은 12분의 10하고 9분의 7, 비교 되겠죠? 자, 12하고 9는 최소공배수가, 자, 이거 그냥 최소공배수 착정합시다. 왜냐면은 그냥 요거 분모, 그냥 곱하기로 그냥 통근합시다. 그럼 12 곱하기 9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9를 곱하면 90 되고, 여기는 12 곱하기 9고, 여기는 12 곱하기 7. 7이 14, 84. 그죠? 이게 더 크죠? 9분의 7보다 작은 분수를 찾아야 되니까, 자, 이거는 안 되죠. 그 다음 18분의 13. 자, 그러면은, 18분의 13. 요거, 뒤에 글을 갖다 18로 하면은 2를 곱하면 되는,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더 크죠, 그죠? 작죠? 그래서, 답은 18분의 13이 됩니다. 자, 124번. 문구 중에서 학교와, 도서관 중 어느 곳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지, 설명해줬죠, 그죠? 자, 1과 20분의 9. 자, 이거는 100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러면 되죠. 1과 100분의 45. 그럼 1.45km죠. 그죠? 그러면은 1.3하고 1.45를 비교했을 때 1.45가 더 크잖아요. 그죠? 더 가까운 거는 1.3km가 되겠네요. 그죠? 학교가 되죠. 그죠? 학교. 자, 125번. 평균 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주변에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많죠, 그죠?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 연령별 인구를 나타냅니다. 이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몇 분의 몇인지 이랬죠, 그죠? 자, 65세 이상은 117명이죠. 이 지역 전체 인구는 215 더하기 523 더하기 117이죠. 이거 두개 먼저 더하면은 10, 그 다음에 1 올라가고 3, 4, 640, 그 다음에 855명이 되죠. 80에 55. 근데 단위는 뭡니까? 만 명이죠. 그럼 855만 명이 됩니다.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55 중에 저기 65세 이상 고령군 전체 몇 분의 몇인지 855만 명 중에 117만 명이죠. 이게 되죠, 이렇게. 그죠? 자, 만 명을 위아래 약분되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9.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7을 하면 9 되죠? 8 더하기 5 더하기 5 하면은 18이니까, 다 3의 배수죠? 3의 배수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입니다. 3으로 먼저 약분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3, 3, 9, 3, 9, 27. 그 다음에, 3, 2, 6, 3, 8, 2, 24, 3, 5, 15. 15, 12, 또 3으로 되죠. 3, 1은 3, 3, 3은 9, 3, 9, 27, 3, 5, 15.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95분의 13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우리나라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하나 있고죠. 세종특별자치시. 자, 왜 이거, 한참이 생기는 거죠. 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6개 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8개 도와 제주 특별자치도를 나누십니다.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인지 분수 나타낸 것이다. 분수 규모 가장 넓은 도는 어디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 문제가 나왔는데, 4개의 도로 넓이 나타내는 분수를 100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근하시오. 자, 100으로 전부 다 되는 거 보입니까? 100으로 하면 될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 소수로 나타내기도 쉽고,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공통분모 나타내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통분하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나타내면 100분의 10이 되죠. 아주 좋은 문제네. 강원도는 100으로 나타내면 5를 곱하면 되니까 5, 3, 15가 되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5분의 2니까 100분의 4를 곱하니까 8 되죠. 5분의 1이니까 경상북도는 100분의 20을 곱해서 20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가장 넓은 도는 어느 것인가 했는데 제일 큰 거는 일단은 100분의 20이 지금 제일 크죠. 그죠? 100분의 10. 자, 비율. 자, 하나, 다. 자, 그 다음에 100분의 15. 그 다음에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가장 네 개의 도 중에서 가장 넓은 도를 찾는 거니까 경상북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음용 도전하기를 강의를 할 예정인데 지금 1학기 과정이지만은 지금 5학년 2학기 해갖고 2학기만 하지 마시고 잘안 되시면 어차피 중학교 때까지, 6학년까지, 그죠? 다 하시면 되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꼼꼼히 하십시오. 꼼꼼히 하는 게더 낫습니다. 이 수학은. 꼼꼼히 해서 다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이거 잘안 된다. 그럼 상위권 하세요.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은, 응용하는 문제들이 센 수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센 수학에 보면은, 응용하는 문제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응용 도전하기부터 해갖고 해서 반드시 맨 마지막에 또 테스트 하는 것도 있죠. 시험 치는 것도. 어차피 이제 시험도 안 보지만은 그러나 이걸 다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모르고 또 아는지 또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6학년 거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6학년 다 하신 분은 중학교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디 영재 수학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착착착착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